자,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소식 가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라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뭐 어떤 내용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네. 내용으로 강제 구인장이 발부된 건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피고인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재판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재판에 관련된 구인장입니다. 누구죠? 아, 이영선 전 경호관이죠. 행정관으로 있다가 경호관으로 바뀌었는데요. 네네네. 후에 퇴직했습니다. 이영선 전 경호관에 대한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게 벌써 지난 19일에 첫 번째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자신의 그런 재판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출석을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이죠. 31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다시 출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면으로 하게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재판부에 했고 재판부는 그럴 수는 없다. 직접 소환해서 증인으로 신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인하겠다. 즉 출석을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경우에는 강제로 재판정으로 데리고 와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재판부가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재판에 또 증인으로도 나가서 또 증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판, 자 일정이 어떻게 되고 어떤 증인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또 나왔습니까? 네, 29일 월요일을 보면요. 네. 예.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증언을 했습니다. 어제였죠.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서 외압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오늘은 정유라 승마지원 경위를 물어서 승마협회와 한국마사회 관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목요일에는요.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그 재판 일정이 있습니다. 네. 자, 마사회 관련 인물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증언이 나왔습니까, 오늘은? 네, 오늘도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증언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제 그 정윤회 문건 유출 전에도 네. 승마계에서는 최순실이 사실상 비선실세 아니냐, 이런 소문이 있지 않았나, 라고, 특검이 오늘 증인신문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이 사실이다, 그런 소문이 있었고, 특히나 박원호 전 전무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의해서 박원호 전무가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검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면 그 다음에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반대신문을 하는데요. 네. 증인이 지금 이상영 전 부회장이 소문을 지금 말하고 있다, 추정 아니냐, 그리고 박원호 전 전무의 이야기를 지금 들은 이야기를 다 전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박원호 전 전무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신문하자 여기에 대해서 박원호 전 전무가 네. 과장해서 자랑을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순실 씨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박원호 전 대한 승마협회 전무가 실제로 그 삼성으로부터 승마협회의 어떤 지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 정유라 씨, 최순실 씨 등을 이용한 것이다. 네. 자신들은 돈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박원호 전 전무. 자, 과거에요.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가 체포됐을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승마를 박원호 전 전무가 권유해서 승마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다. 그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두 달 만에 독일로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했어요. 저는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사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아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머리 시키려고 말 타지 않을래? 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갑자기 박원호 전무님께서 삼성이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타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6명 지원을 하면은 그냥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탔는데 자, 글쎄요. 손수호 변호사님 말대로 저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요. 최순실 씨가 재판 막판에 큰 소리를 치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으로 흥분을 했던 겁니까? 네, 이제 딸 정유라 씨가 이제 강제 소환으로 한국에 들어오니까 매우 네.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유라에 대해서 자꾸 애를 죽이지 말라. 네. 삼성의 말 한번 잘못 빌려 탔다가 완전히 액세스됐다. 이러자 이제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흥분하지 말고 증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 씨가 딸이 들어온다고 해서 좀 흥분했다. 딸에게 협박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딸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최순실 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졸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연일 일정이 계속 빡빡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서 그랬나 보죠. 보통 이렇게 피고인이 나오면은 졸기도 하나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아, 이게 잠깐 깜빡 존 것인지 보도 내용대로 20분 동안 연속적으로 존 것인지 네. 20분 동안 졸았다는 게 사실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령 그리고 또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받지 않았던 재판을 연이어 받는 게 굉장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일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고 피고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0분 동안 졸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고 특히나 이제 일각에서는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니냐 네. 너무 낙관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요. 사실 낙관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야 또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야 기타 자신의 그 휘하에 있던 여러 그 부하 그 공무원들이 그동안 법정에서 다른 재판에서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던 내용 그리고 또 검찰 특검에서 했던 진술의 요지를 그제서야 보고 받아 적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을 완벽하게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정유라 씨 드디어 덴마크를 오늘 출발해서 한국으로 송환이 되죠. 일정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덴마크 수용시설에 지금 수용돼 있는 정유라 씨는 네. 오늘 밤 11시 25분에 네덜란드로 출발을 합니다. 네. 네덜란드에서는 한국 국적기에 탑승을 하는데요. 이 비행기에는 법무부 송환팀이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순간부터 사실상 신병을 확보해서 31일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저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착하자마자 곧장 압송돼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 이화여대 학사와 관련된 그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부되어 있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바로 체포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체포한 후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시간이 많이 아주 여유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꼭 우리나라로 와서 그때부터 48시간이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순간부터 48시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러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인데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놨는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 그리고 고성호 채널의 정치부 국회팀장 두 사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김정공 전 NSC 정보관리실장 그리고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두 분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탑10 이제 남은 8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선정됐는지 확인해 보시죠.